여러분, 우리 오늘은 시편 8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서 감격도 잃어버리고 감탄도 잃어버리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죠.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숨가쁘게 살아가고 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좀 지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탄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탄하며 감격한 적이 최근에 언제 있었나요? 근데 우리 주변에 감탄할 것이 없고 감격할 것이 없어서 우리가 감탄을 잃어버린 걸까요? 시편 8편에서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며 감탄을 합니다. 밤마다 볼수 있는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감탄하죠. 그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투성이잖아요. 우주를 한번 보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우주의 신비 앞에서 우리가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또 아주 작은 미생물들을 봐도요, 그 신비로움 앞에서 우리는 감탄하게 되죠.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바라보며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감탄하며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그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격하며 감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만물 중에서 가장 신비롭고 영화로운 것은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만큼 신비로운 존재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서 인간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이 땅을 맡기셨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범죄하였지만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회복된 우리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영화롭게 창조하고 또이 범죄하여 스스로 타락한 길에 빠진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감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미건조한 일상 속에서 감탄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탄하며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 중에서 가장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우리 자신,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감탄에서 감사로 이어져서 오늘 하루를 감사로, 행복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